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돌진 빌드의 엔드 세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터로 키우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이전에 앞에 영상들을 먼저 보고 순서대로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돌진을 주스킬로 활용하는 이 빌드는 선조의 망치나 지각 변동을 주스킬로 활용하고 돌진을 서브스킬로 활용하는 빌드보다는 DPS와 최대 데미지가 낮지만 민맥싱에 따라 최대 7억 이상의 딜을 볼 수 있고 몹 클리어링이 좋아 지옥 물결이나 던전 등에서 매우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다만 보스전에서 거리 조절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사냥 속도보다 보스전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최종 빌드로 아쉬움이 남는 빌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우버템을 구한 후에 선조의 망치 빌드로 한번 넘어갔었는데 현재 지르의 도살장도 없고 특히 야만용사는 엔드 세팅에서 DPS가 넘쳐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냥이 시원한 돌진 빌드로 다시 돌아와서 빌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샤코나 영원한 밤, 별 없는 하늘의 반지 등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3억 정도의 딜은 꽤 자주 볼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빌드 설명을 시작해보죠. 자, 먼저 아이템 세팅입니다. 투는 조리체 엄니 투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샤코 할리퀸 관목이겠죠. 없는 분들은 조리체 엄니 투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위세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방어도, 생명력, 각종 피해 감소 옵션이 달린 걸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다음 장갑에선 선조의 돌진 위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극대화 확률이 1등, 그 다음에 제압 피해, 그 다음 힘, 모든 능력치, 민첩 순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지는 보호하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자유롭게 피해 감소가 붙은 다양한 뭐 위상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옵션은 가장 중요한 건 돌진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총 방어도, 그 다음에 일반 피해 감소, 보강 피감, 출혈 피감, 뭐 근거리 피감 같은 걸 맞춰주시면 돼요. 장화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3저항이랑 2속이 중요해요. 저항을 딴 데서 맞추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옵션이. 그래서 무조건 신발에서 3저항과 2속은 필수로 옵션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족한 저항을 여기 이제 반지나 목걸이에 있는 보석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옵션에서 지금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인데 저것도 저것보다는 피하기 재충전 이제 3회 추가되는 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위상은 유령 방랑자 혹은 그 휘감는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몹들을 모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 볼게요. 양손 철퇴는 대지격퇴자 사용해 주시고요. 그다음 능력은 당연히 모든 아이템, 모든 무기들이 똑같아요. 힘, 모능, 제압, 피해, 광폭화, 공격력 이렇게가 가장 좋은데 이제 데미지를 더 올리고 싶으면 모능 대신에 극대화 피해 같은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모능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양손 베는 무기는 하나비가 가장 좋겠죠. 여기 하나비가 없다면 역전용사의 싸움꾼 위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손 무기는 둘 다 철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옵션도 당연히 힘, 모능, 제압 피해, 광폭과 공격력이 가장 좋고요. 한쪽엔 싸움꾼, 한쪽은 검의 달인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목걸이는 하나비가 있으신 분들은 역전용사의 싸움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뭐 응보라든지 데미지가 올라가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난투 기술 등급까지는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살의 일격과 같은 데미지가 올라가는 패시브 스킬을 좀 넣어주면 좋고 총 방어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셀리그의 녹은 심장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있으면 거의 안 죽기 때문에 무적이 돼요. 셀리그가 있으면 사냥할 때 정말 편하다. 근데 이제 데미지를 올리려면 일반 목걸이를 쓰는 게 좋죠. 특히 난투기술 등급으로서 돌진의 피해량도 증가하고 그뿐만 아니라 돌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반지 한쪽은 담대한 족장의 위상을 사용해 주시고요. 반지 옵션은 무조건 극대화 확률, 제압 피해, 광폭과 공격력까지 고정해 주시고 나머지 자리에 생명력이나 뭐 피해 옵션들, 핵심 기술 피해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반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별 없는 하늘의 반지가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못 구해가지고 이제 응보의 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옵션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이템이 민맥싱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 뭐 별 없는 하늘의 반지에서 40%, 뭐 샤코에서 데미지 올라가고 이제 지금 영원한 밤 같은 걸 추가한다면 데미지가 지금에서 한 2배까지 오르기 때문에 맥댐은 7억 이상은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선조의 방식처럼 쾅쾅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서 DPS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이템 세팅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지기 세팅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 폭증에다가 창시와 이제 지속시간 지원, 전술적 지원으로 이제 거의 상시 50% 증가 피해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폭풍우, 파괴 지원,
방사 지원, 감속 지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이 자리에 감속 지원을 빼고 영원한 밤이 있다면 영원한 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무기 기회입니다. 무기 기회는 양손 도끼 전문성을 사용해줍니다. 양손 검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돌진 피해에서는 양손 검을 써도 출혈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싸움꾼으로 때리면은 이제 출혈이 안 들어가고 돌진을 아예 맞춰야 출혈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어차피 출혈을 스킬에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에 출혈을 땡기기 때문에 굳이 안 가져가고 기회는 양손 도끼로 데미지를 더 올려줍니다. 다음 스킬 세팅 볼게요. 스킬 세팅은 이제 격전 달려들기로 광폭화 챙겨주고 맹렬한 소용돌이로 출혈 피해 챙겨주고요. 그 소용돌이는 주 스킬이 아닙니다.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이 역전용사 싸움꾼의 데미지 증가를 획득할 수 있어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지각변동 같은 걸 때리면 데미지가 증가한단 말이죠. 역전용사 싸움꾼으로. 근데 이 스택이 이 소용돌이를 한번 누르고 있으면 때리는 동안 스택이 계속 쌓여요. 탁탁탁탁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이 때리면 더 빨리 쌓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역전용사 싸움꾼을 거의 가장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 또 장점은 뭐냐면 보통 막 선망이나 지각변동 빌드를 하다 보면 막 때리다가 대지격퇴자가 빠져버려요. 근데 이제 소용돌이는 제압을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핵심 기술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핵심 스킬이 제압을 빠지게 만드는데 이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제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압을 돌진과 달려들기 정도에만 빠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메리트고 돌진을 주 스킬로 활용한다면 저는 거의 무조건 소용돌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망이나 지각변동을 메인으로 사용한다면 이제 돌진을 서브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혈전포착 사용해서 취약을 좀 추가해줬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결의 함성 찍어줬고요. 전장의 함성 찍어줬고요. 패시브 우렁찬 목소리 습격 대장 사용해줬고 돌진 5개 그 다음에 힘의 돌진 찍어주시고요. 이거 지금 보시고 3개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찍으시면 됩니다. 스킬 레벨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공격적인 저항 3개 찍어주고 전투의 열성 찍어주시고요. 사투장 싸움꾼 그다음 학살의 일격 찍어줬고요. 두꺼운 가죽 역공 3개 찍어줬고요. 그 다음 이쪽에 데미지 올라가는 패시브 전부 다 찍어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절이 필요 없는 분들은 뇌지탄 같은 거 빼고 뭐 데미지 올라가는 다양한 다른 패시브 찍어줘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 광전사의 진노 사용해주고 궁극 패시브는 고피 풀린 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복자 보드 살펴볼게요. 정복자 보드는 처음에 작전사령관 문양 사용해주고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분노 보드를 사용해주고요. 엄청난 피해 증가를 가져가죠. 그다음 울화 문양을 사용해줍니다. 세 번째 보드는 그 왼쪽에서 도륙 보드 사용해주고요. 지배 문양 사용해서 제압 피해를 많이 땡겨줍니다. 네 번째 보드는 뼈 파괴자 보드를 사용해 주고요. 분쇄자 문양을 사용해 줍니다. 다섯 번째 보드는 무기 전문가 보드 사용해 주고요. 필멸의 패 문양을 사용해 줍니다. 극대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문양이죠. 마지막으로 전쟁인도자 보드 사용해주고요. 난투 문양 사용해서 이제 데미지를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돼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